일자리가 우선입니다. 합의에 나가는 연정. 행정 권력을 여야가 나눈 것은 우리 정치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연정 같은 이슈도 지사님 먼저 지금 하고 계시는데. 네. 근데 혼자 사람... 떴어. 권력을 공유하는 것, 공유가 시대적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유가 딱 검색어 1위에 올라 있어서 야 드디어 내가 얘기하는 공유적 시장경제가 국민들한테 먹혔나 보다 봤더니 도깨비란 드라마를 시작해서 그 공유가 아니라고 해서 제가 슬로우집을 진 적이 놀이공원에서 롤러코스터 네네네네 타러가는 아마... 그 직전의 느낌? 남경필이 누구야? 성남시장 있잖아. 성남시장은 안희정이지. 안희정 경기도 지사 아니야? 이재명 아니야? 아닐걸? 그럼 경기도 지사는 누구야? 여기에요. 어머! 어머! 안녕하세요. 지사님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앉으세요. 양세형과 함께하는 쇼터뷰. 오늘은요, 오선 의원이자 경기도 도지사 대권 출마하신 잠룡 우리 남경필 도지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초강수를 드셨어요. 탄핵 소추안이 기각되면은 총 사퇴하시겠다고. 네. 바른정당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기각할 경우 의원직을 총 사퇴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남경필 도지사님은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저 빼고 다 사퇴하는 거죠. 당원에 대한 사랑, 국민에 대한 사랑. 야, 정말 초강수를 두셨습니다. 네. 1등이라고요? 네? 1%? 1%요? 초밀착 인터뷰. 저 우리 남경필 도지사님은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으세요? 잘하는 대통령이 되고 싶고요. 잘하는 대통령 하면 뭐 어떤? 일자리를 무궁무진하게 만드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경기도에서 지금 해봤어요. 젊은 분들 IT 일자리 이런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데서 만들어봤는데요. 네. 네. 경기도에 3개를 더 추가를 했는데 전 대한민국 전체에 10개 만들겠습니다. 와, 10개를 으쌰 하나 둘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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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야 아이고 으쌰 으쌰 버텨보세요. 허리 버텨 허리 버텨보세요. 1, 2, 3, 4 Let's go, let's go, come on, come on, hoo hoo hoo, let's go, let's go, come on, come on, 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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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o. 연주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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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세요. 안희정 씨 알죠? 안희정 씨 알아요? 몰라요? 예? 잘 기억이 안 나. 뭘 기억이 안 나, 이 사람아! 다 자료 있어요. 예? 안희정 씨 사랑 굉장히 친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같은 당으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아닙니까? 모르는 사람. 기억이 안 납니다. 요즘 뉴스를 너무 많이 봤어요. 이게 뉴스병이에요. 알겠어요? 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나 보구만. 당신이 누군데 이 사람아!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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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그렇지. 그렇지. 이제 뭔가 좀 알아듣는구만. 당신 뭐 사진 찍는 것 같은데요?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조치할 테니까. 그 저기. 네. 카메라도 오거나 사람 있을 때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예. 평상시엔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알겠지? 네. 아, 2년 만에 일자리를 29만 개를 창출하셨네요.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 예?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다 같이 했어요. 아, 다 같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결국 정치가 안정이 되고 경제인들이 다 협력을 하면 됩니다. 계산을 해봤는데 말이죠. 20년이면 290만 개가 되는 거고요. 100년이면 2,900만 개입니다.
대통령 말고 도지사를 하면은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1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대권 도전하시는 겁니까? 경기도에서 해본 거를 전국에 한번 해보고 싶어요. 공약이 좀 세던데. 모병제, 사교육 철폐, 세종시 수도 이전. 중요한 것만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잘 안 들려요. 제가 잘 들릴 수 있게 젊은 친구들 스타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도지사님 보고 저를 따라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할 수 있겠어요? 하겠습니다. 모병발이 모병발이 한국경찰중국방 세종시 1호수도 이전 연정발이 원래 내꺼 사수도 교수도 육수도 철폐발이 렛츠고 와. 모병발이 모병발이 한국경찰중국방 세종시 1호수도 이전 연정발이 원래 내꺼 사투도 교투도 육투도 철폐발이 오예. 봐봐요 도지사님 얼마나 잘 들립니까? 네.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요즘 트렌드입니다. 사투도 교투도 육투도 철폐발이 Let's go! Do it man! Come on! Come on! 우라! Yeah! Come on! 으아! 으아! 다음 참가자 들어오세요. 어머 귀엽다! 좋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는 지금 경기도지사입니다. 국회의원을 5번 했고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도 했습니다. So you went to Yale University. Yes, I did. 영어 잘하는 친구구나. 그럼 어떤 장르 하실 거죠? 저는 비빔밥 하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죠? 국민들이 너무 배고파서 지금 빨리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다 뭉쳐서 연정하려고 합니다. 그 연정은 제가 알기로 그 안희정이라는 참가자가 한 거 아닌가요? 저작권은 저한테 있는데 저작권료를 안 주네요. 대권대사. 아 본인이 한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준비한 거 한번 볼게요. 국민들은 정치인들 보고 그만 좀 싸워라. 그리고 보수 진보 나눠서 언제까지 이렇게 싸울 거냐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국가 갈 일이 뭡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괴로워하는 문제, 집값이 너무 뛰는 문제, 일자리 없는 문제 해결해야 합니다. 이게 보수인가요? 진보인가요? 저는 물론 보수적인 기반에서 시작했습니다. 보수적인 기반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의 꿈은 이 보수를 뛰어넘어서 진보까지를 아우르겠습니다. 국민들 행복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잘 들었고요. 굉장히 호흡법이 좋은 것 같아요. 보수반, 진보반. 앞으로 열심히 하면 좋은 스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양현석 선생님, 여기 이재명 시장도 나왔고요. 네. 안희정 지사도 나왔는데 누구를 캐스팅 하시겠어요? 좋은 질문인데요. 저는 남경필 도지사를 캐스팅